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도대체 바닥은 어딘지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지만 과거 바닥 징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닥 바닥 징후 시리즈 첫 번째 주가 조작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 잠시만요. 재벌가 자제들이 이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은 코스닥이 저점을 찍은 날입니다. 재벌가 자제의 이름을 빌려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투자금이 자기 자본이었던 재벌가 자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8년 재벌가 자제 주가 조작 사건을 일컬어 재벌 테마주라고 했네요. 재벌 테마주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좀더 들여다보면 재벌가 자제와 전직 고위 관료의 아들을 각각 바지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동 사채업자를 통해서 인수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 명동 사채업자 관련한 기사는 저번 영상에서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인수한 뒤에는 유상증자 CB, BW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자금으로 사채업자 채무 변제 혹은 별장 매입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외국 펀드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동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벌가 자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주가 조작입니다. 옵션 시세를 조정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옵션뿐만이 아니라 주식 가격도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이죠. 목적은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작전을 보시면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통정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동 주식이 부족한 주식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호가창이 가벼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게 수월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C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총 43개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S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15개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식 종목을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호재성 뉴스로 이제 C사는 허위 인수합병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회사, F회사는 호재성 뉴스로 자원 개발 사업 정보를 허위 유포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통정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또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제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본게 이제 재벌 테마주 주가 조작, 그다음에 금융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는 독일의 주가 조작도 있는데 2008년 금융 위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래야 이제 금융 위기겠죠. 이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폭스바겐 주가 조작을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그다음에 증권사 직원들도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지금 막 글로벌하게 뭐 헤지펀드도 뭐 재벌들도 그다음에 증권사 직원들도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장이 좋을 때는 증권사 임직원들도 모를 해저도 없이 맡은 바 일을 잘 했습니다. 시세 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이 2005년 에는 16건에 16명,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7건과 8명으로 감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더니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을 때죠. 이제 8개월 동안 시세 조정이 5건, 미공개 정보 이용이 2건으로 총 7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깨알 기사로 2008년에도 이제 최규선 형님은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속에서 이제 열의를 하고 계셨고요. 우리에게 썬코어라는 종목을 한번더 이제 선물해 주셨죠. 자,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사입니다. 재벌과 주가 조작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2008년에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그분의 등장입니다. 2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웬만한 기업의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라면 어딘가에서 들어봐서 친숙할 겁니다. 제 채널 동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EID가 있고요. 제목이 이제 뭔가가 느껴진다. 어떤 인물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은 이제 UCI입니다. 제목이 미다스의 손이네요. 2008년 이후 사라졌던 그분의 재등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EID, UCI 모두 2008년에 활동했던 한 재벌가 자제가 투자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제 오해하지 않으실 점은 자기 자본을 투자한 재벌가 자제는 주가 조작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차트를 돌아서. 그래서 2008년 이제 여기 저점을 찍었을 때 주가 조작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제 1편을 마치고 이제 다음 2편에서는 2019년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주가 조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